73호가 묻는 말이 유출액 물었죠. 그죠? 73번 다시 보세요.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얼마냐 묻는 게 아니고 묻는 말이 73번 찾았습니까? 현금 유출액 얼마냐 묻죠. 나가는 거 얼마냐 묻잖아.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니언은 니언이 재무활동 맞죠. 그죠? 차입금 상환에 돈 나갔죠. 5만 원 나갔고 그 다음에 미험에 보면 주식 발행에 돈 들어왔죠. 6만 원 들어왔죠. 시어지면 사채 발행했네. 그죠? 돈 들어왔죠. 들어왔고 그리고 또 키우기면 자유주의 있죠. 그죠? 취득이니까 현금 나갔죠. 지금 묻는 게 뭐죠? 유출을 묻잖아. 요거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묻는 말이 내가 그걸 못 봤네. 그죠? 8만 원입니다. 그렇죠? 나가는 거 묻잖아. 유입액 물어서만 이거 17만 원이죠. 그죠? 유출해. 전체 유입 유출하고 나면은 현금 잔액 얼마고 물었다면은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17만 원 돌아가 나가 플러스 9만 원 맞죠? 그죠? 이건 묻는 게 이거 묻고 있네요. 묻는 말이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그 항상 이거 묻는 말 알겠죠? 묻는 말 잘 보시고 자 이번에 이제 원가 좀 한번 볼게요. 21쪽에 원가 그 보면은 뭐 아래 비례비 변동비 또 내려가니까 기회 원가 그죠? 차선책이죠. 매몰 원가, 지도 원가 그죠? 84번 기초 원가와 가공비는 얼마고 묻습니다. 기초 원가는 기역과 니언 그리고 가공비라는 거는 니언과 디귿 그죠? 재료비를 제외한 거잖아. 기초 원가라는 거는 기역과 니언이니까 90만 원. 가공비는 니언과 디귿이니까 더하면 얼마죠? 50만 원이네. 정답 3번.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T 계정. 우리 원가에서 그죠? 원가에 하면 이거잖아. 그죠? T 계정 두 개. 원가에게 나왔다. 그죠?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 그죠?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조 간접비 배부 그 차이 부문비 그리고 기말 제공품 선입 선출법과 평균법 그죠? 요게 선입과 평균법이다. 그죠? 네 번째가 이제 기타 요게 말하면은 고저점법 그죠? 그리고 예, 결합원가 배분하는 거 요게 원가 해계다. 그러면은 85번에 보니까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그럼 매출원가는 우리 제품계정 요 제품계정의 매출원가 요거 얼마고 여기에 기초제품 기말제품 그리고 제조원가 이거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럼 그게 나와있는 기초제품 10만원 기말제품 5만원 요 제조원가 얼마 된다. 그죠? 제조원가는 그게 바로 안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구해와야 된다. 그죠? 요거 우리는 제공품 계정에서 구한다. 여기 제조원가. 그럼 제공품에는 마찬가지 여기에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재료비, 노비경비, 제조간접비 되잖아. 그죠?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기초제공품은 10만원, 기말은 20만원이다. 그죠? 기초제공품은 10만원, 기말제공품은 20만원, 그리고 재료비, 그 재료비는 기초기말이 나와 있죠. 재료 구입 나와 있네. 그럼 매입에 9만 원 있으니까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빼고 나니까 10만 원.
다음 노무비는 지급액이 10만 원인데 단기 미집에 이달에 아직 덜 줬다고 그 좀 이달 거잖아. 더하고 단기 성급액 하는 거는 미리 줬는 건 다음 달 거잖아. 빼고 그죠? 다시 지급액에다가 단기 미지급액 이달 거잖아. 그죠? 더하고 단기 성급액 하는 거는 미리 줬다 다음 달 거잖아. 빼고 11만에 2만 원 빼니까 9만 원이다. 그죠? 경비. 경비가 지급액 10만 원 있는데 정기 성급액이잖아. 작년에 지난달, 즉 작년 또는 지난달이다. 그죠? 정기에 먼저 줬다는 건 이달 거잖아. 그죠? 이달 거, 이달 거. 그렇죠? 플러스. 알겠죠? 11만 원. 이달 거는 더하고 지난달 거나 다음 달 거는 뺀다. 뭐 말이야? 알겠죠? 그죠? 항상 정기에 먼저 줬다는 건 이달 거잖아. 이달 거. 지난달에 미리 준 건 이달 거. 그죠? 더한다. 간접비는 따로 없네. 표시가 안 돼 있네. 제로 끝났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제조원가 구할 수 있다. 그죠? 제조원가는 차변 더하니까 40만 원에다가 빼니까 20만 원 나오겠네. 요게 20만 원이다. 제조원가 20만 원. 더하면 30만 원 빼니까 25만 원 나왔다. 답이다. 요게 기본. 그죠? 예. 알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 모양 만듭니다. 그죠? 뭐 여기에 뭐 이게 제로비의 노무비는 뭐 90%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죠? 또 이거 구해봐라 이거 구해봐라 이거 주어지고 그죠? 여러 가지 모양 구하는 거. 다음 하나 더 86번도 마찬가지다 그죠? 같은 모양입니다. 모양만 약간 다르지 뭐 같은 모양이죠. 문제죠 그죠? 총 제조원가가 1840만 그거 줄 거고 총 동그란 총 나왔다 하면은 이거 아닙니다. 그죠? 요거. 알았죠? 요걸 뭐라 부른다? 총제조원가를 합니다. 알겠죠? 그럼, 그게 나와 있는 총제조원가라는 거는 제로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 알았죠? 그죠? 제로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 그건 아셔야 돼. 예, 요거. 요거 합계라 이 말이에요. 요거 합계. 알았죠? 여기 우리 총제조원가다. 그 총 제조 간접비 1840만 원, 이게 1840만 원이다. 기초 제공품과 기말 155만 원과 요게 155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195만 원이다. 그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네. 제조 원가. 그잖아, 그죠? 제조 원가는 알 수 있다. 구할 수 있겠고. 제조 원가는 일단 나왔다,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매출액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매출액이라는 거는 이 매출 원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익을 가산하여 팔죠? 이거 이익을 풀어서 팔, 이 얼마고 묻는, 그죠? 이거 물어보네. 묻는 말이. 요거 얼마 나오죠? 195만 원인가 1800만 원 나오네. 그죠? 요게 1800만 원이면은 요 제조 원가도 1800만 원 되죠. 지금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이 주어져 있죠. 200만 원과 250만 원. 요거는 200만 원이고 요거는 25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매출원가 구할 수 있잖아. 매출원가. 그죠? 매출원가 얼마? 1750만. 요게 그럼 1750만 원 나왔다. 그럼 지금 이걸 모르니까 이익이 또 주어져 있죠. 이익 얼마? 250만 원이다. 그러면 매출액 얼마고 묻네. 답 얼마? 2000만 원. 정답. 그죠? 알겠죠? 그죠? 요게 우리가 흐름. T계정 두 개. 기본 문제다, 그죠? 예. 요 흐름, 요걸 딱 아셔야 돼요. 그죠? 요거. 알았죠? 그죠? 다음, 이제, 제조 간접비, 그, 박스에 보면은 배우 방법이 있다, 그죠? 시간 기준 하면은 시간법. 제로비 기준 하면 제로비법. 노비 기준에 나누는 거 노비법. 저런 노비 합하면 원가법이라 한다, 그죠? 그 다음, 예정 배부에서 우리가 예정과 실제의 차이.
그걸 뭐라 한다? 과대 과소. 그럼 아래 나와 있는 게 바로 과대 과소 문제가 그 나와 있네요. 그죠? 과대 과소 문제가 바로 87번이고 88번 문제는 배분 문제입니다. 요 제조간접비는 뭐 세 가지잖아. 그죠? 일단은 우리가 제조간접비 전체 총금액을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예정과 실제 그 차이 그리고 세 번째가 부문비 있죠. 그죠? 여기에서는 뭐 다른 부분에 배부하잖아. 직접 배부가 있고 그죠? 예, 단계 배부가 있죠. 그죠? 단계 그리고 상위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죠? 이게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단계 이것도 나왔어. 이것도 두 번 나왔고 요게 많이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 단계가 요거는 뭐 그게 안 나오죠. 상호는 뭐 식시원으로 한번 나온 적 있고 그건 나온 적 없습니다. 일단은 그 제조간접비 부분이다. 그죠? 88번 먼저 한번 보세요. 88번 요게 뭐냐? 배부 문제입니다. 아래 자료가 다음과 같다. 우리 회사 남바 1번, 101번, 102번, 103번이 있는데 모두 완성했다. 제조간접 공통경비가 100만 원 들어갔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아래로 갔다. 그 남바 1번에 제로비, 노무비, 시간, 기계시간 주어져 있네요. 그죠?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경우와 시간 기준으로 간접을 배부하는 경우에 그 차이가 얼마고,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그죠? 직접 노무비를 기준해서 배부하면 얼마고, 시간을 기준해서 하면 얼마가 나올 건데, 요거 두 개 차이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그러면은 두 방법대로 구해보면 되겠지, 뭐. 그죠? 일단 요거 구해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시간법 한번 해볼게요. 자, 총 제조간접비가 얼마죠? 예? 얼마 주어졌죠? 180만 원 주어졌죠? 180만 원인데 총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18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그죠? 우리는 남바 103번에 배부할 제조 간접비를 구해 봅니다. 구해 봐라. 뭘 기준해서 시간. 요거부터 먼저 해 볼게요. 시간. 시간 기준한다 그죠? 그러면은 총 시간이 몇 시간이죠? 시간. 그거 보니까 무슨 시간? 직접 노동 시간이잖아. 직접 노동 시간, 총 노동 시간 몇 시간? 천 시간이죠. 남바 3번, 103번에 몇 시간? 200시간. 나눠줘라. 천 대 200으로. 요거 5분의 1이네. 그죠? 딱 보니까 5분의 1이잖아. 요것도 5분의 1, 5로 나누면 되잖아. 요거 5분의 1이잖아. 그죠? 5로 나눠주면 됩니다. 5, 3원 15, 5, 6, 30원, 36만원. 아, 시간 기준하니까 요거 나왔네. 그죠? 36만원. 알겠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죠? 이번에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한다. 노무비 법이라 한다. 그죠? 그러면 노무비 총액 얼마 찾아보세요. 노무비 총액. 60만 원이네. 남바 1번의 노무비가 얼마죠? 남바 참 103번의 노무비가 얼마? 18만 원이죠. 어, 요거 보니까 요거 60만 원에 18만 원 몇 프로? 30%잖아. 여기 딱 그죠? 30%구나. 아, 요것도 30% 하면 되지 뭐. 얼마? 54만 원. 요게 54만 원 나왔다. 차이 얼마? 답 나왔네. 얼마? 18만 원. 답이다. 그죠? 이건 묻는 겁니다. 그죠? 예. 알았죠? 그죠? 87번. 아, 요거 이제 알았다. 배부하는 걸 알겠죠? 그죠? 87번 이거는 뭐 차이. 예정과 실제에서 내가 예상했던 금액하고 실제 발생액의 차이를 묻는다. 예정과 실제의 차이다. 그죠? 읽어보세요. 87번 문제.
실제는 주어집니다. 알겠죠? 문제가 그게 실제 얼마? 108만 원 나와 있네. 그죠? 요거는 주어졌네. 108만 원. 이건 항상 주어집니다. 알겠죠? 예. 자, 이제 예정 구해 볼게요. 예정 구해 봅니다. 자, 보세요. 추정 제조 간접비 102만 원인데 추정 시간이 4,000시간이라면은 시간당 얼마죠? 그거 나눠주면 되죠, 그죠? 요거 나눠주면 시간당 얼마? 255원. 요거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다시. 추정 제조 간접비가 지금 102만 원이다. 예상 시간이 4,000시간이니까 102만 원 나누기 4,000 하니까 시간당 255원 나오죠? 그거 나오는데 실제 몇 시간 작업했죠? 네. 이게 예정배보잖아. 그죠? 그거 얼마죠? 어? 네, 107만 천 원. 요거 비교하면 되잖아. 얼마? 9천 원 차이 생겼네. 예정이 적네. 뭐라 한다? 과소. 예정이 크면은 과대. 알겠죠? 과대, 과소. 요거 우리가 배부율을 한다, 그죠? 배부율. 요거 시간. 요거는 무슨 배부율? 예정 배부율, 무슨 시간? 실제 시간이랍니다. 알겠죠?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 곱한 걸 뭐라 한다? 예정 배부 얘기를 한다. 알았죠? 예정 배부에. 다음, 89번. 89번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부문비 문제잖아. 부문비. 예. 제조부분 A 제조부분과 P 제조. C와 P는 보조다. 그죠? 보조. A의 발생한 돈은 300만 원 발생했고 다음 B에는 400만 원이 발생했고 C에는 60만 원이 발생했고 D에는 70만 원 발생했다, 그죠? 이래 발생했죠, 그죠? 그럼 C와 D가 이게 보조니까, 요 보조 부분비를 이쪽으로 배분하는 거잖아, 이쪽으로. 그죠? 배분하는 방법이, 직접 배분법은, 자, 보세요. 요거 가지고, 직접 60만 원 가지고, 요게만 배분하고, 요거 가지고, 요게만 배분하는 방법, 요게 무슨 법? 직접 배분법. 알겠죠? 요걸 가지고 여기도 배부하고 여기도 배부하면 무슨 배부법? 상호 배부법. 상호. 요걸 가지고 요거도 배부하면 이거 무슨 배부법? 상호 배부법. 알겠죠? 상호. 계단식이라는 거는 위에서 좌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거 70만 원 가지고 배부하고 다음에 요금액 가지고 배부하는 걸 무슨 배부법? 단계 배부법. 알았죠? 단계. 요런 게 어제 최근에 계속 나오더라고, 시험에. 근데 이번에 또 나올지는 아직 모르죠, 그죠? 뭐, 어느 게 나오더라도 관계 없잖아, 그죠? 단계는 순서를 정해준다. 요 문제는 무슨 배법이죠? 직접이네. 그러면 이거 쉽다, 그죠? 요거가 배부하면 되겠네. 직접이니까. 요게 직접이다, 그죠? 방법 다 아는 거고. 자, 보세요. C 보세요. C는 A와 B의 몇 대 20%와 40%. 그럼 요게 20% 얼마? 얼마? A는 지금 몇 프로 갔죠? 20% 맞죠, 그죠? B는 몇 프로? 40% 갔잖아. 그럼 요 얼마? 예? 10만 원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20%와 40%, 100% 안 되잖아. 100%, 60%밖에 안 되잖아. 그죠? 퍼센트 떼야 돼. 20% 대 40%, 이거 퍼센트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100% 안 나오잖아. 그럼 이걸 떼야 돼. 이거. 20대 40%. 알겠죠? 다 월락하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1대 2가 되어버리잖아. 약분하면. 그죠? 요거 1대 2니까 얼마? 20만 원과 40만 원. 이렇게. 항상 우리가 퍼센트를 배부할 때는 그 합계가 100% 돼야 됩니다. 알겠죠? 100%. 알았죠? 다음에 요 70만 원 가지고 배부한다.
70만 원과 100만 원도 40으로 가면 안 됩니다. 40으로 해가 4, 7, 28, 28만 원 하면 틀린다. 알겠죠? 그러면 안 되고 40대 30. 알았죠? 4대 3. 그럼 얼마씩? 40만 원과 30만 원. 그건 조심하면 돼. 알겠죠? 끝났다. 지금 묻는 말. 피보조 부분에 배분된 보조. 피에 배분된 보조물 이거 왔잖아. 답 얼마? 70만 원. 알겠죠? 요렇게 답이다. 조심할 거 30.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분을 하는데 40%와 20%와 30%의 비율로 배분하세요 했을 때 돈 1,000원 가지고 배분한다. 그죠? 배분할 때 이것 합계가 100 안 되잖아. 100 안 될 때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떼야 됩니다. 40대 20대 30 이런 식으로. 알았죠? 예. 이게 만약에 40%대 20%대 그리고 이게 뭐 40%다. 이게 100% 맞죠? 그죠? 100% 맞을 때는 신경 쓸 거 없지. 뭐 400원, 200원, 400원 맞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이랬을 때는 이거 퍼센트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100이 안 되잖아. 3대 2대 4. 아시겠죠? 그죠? 요거만 조심하면 되고. 다음, 이번에는 이제 끝났다. 그죠? 요거 끝났네. 알았다.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거. 기말 구하는 거. 기말 정품 구하는 거는 두 가지 있더라. 무슨 법? 평균법과 무슨 법? 선입선출법. 그죠? 우리 기말 정품 구한다. 그죠? 기말 정품이 구하는 거. 이게 바로 이거잖아. 그죠? 기말 정품이라는 거는 이 정품 계정에서 이게 기초 기말 이거 구하는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 단기 제조 비용이 있죠. 단기 제조 비용 이게 바로 뭐냐? 재료비, 노비, 경비고 이게 뭐죠? 제조 원가다. 알았죠? 기말 정품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무슨 법? 평균법과 무슨 법? 선입 선출법. 후입도 있는데 후입은 우리 시험에 안 냅니다. 알겠죠? 나온 적도 없고 그런 거 쓰시지 마세요. 평균법은 초당 완말말 초당 완말말 알았죠?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제조 차원수에 다 들어간다. 100% 제조 진에 있다고 한다면 완성도로 해야 된다. 그죠? 선입일 때는 초는 완성됐다 그랬죠. 당 곱하기 완말초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에 그리고 마이너스 초 요게 선입이다. 식 알고 있죠? 대입하면 된다. 그죠? 자, 문제 보세요. 90번 그 90번에 보니까 그죠? 바로 기말 정후 구하는 거 90번 자, 묻는 말 항상 문제 읽으면서 광화문 회사의 다음 자료에 의해 단기 완성 제조 원가를 동그라미 치세요. 제조 원가 계산하라고 그랬네. 읽으면서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제조 원가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구할 게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구하라 그러네. 알겠죠? 이거 구하잖아. 이게 뭐죠? 단기 이게 뭐가 있다? 여기 이제 재료비, 노비, 경비, 간접비 있잖아. 그죠? 뭐지? 이거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구해보면 안 되잖아. 요걸 요 계산해서 여라 구해라 그래서 요거 구하라 알겠죠? 예. 이거 구해서 답하면 틀리잖아 당연하죠 무슨 말인지 자 일단 알고 그냥 넘어갈게요 무슨 법을 하라 그랬습니까? 보니까 선입이네 이 방법이다 그죠? 이런데 제로는 공정초에 들어간다 100%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평균도를 발생 완성도를 해야 되겠네 이거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다르니까,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해서 더해줘야 되겠네. 자, 재료비의 단기 얼마죠? 단기 재료비 보세요. 찾으세요. 얼마? 만 원 곱하기. 그죠? 가공비는 얼마? 만 오천 원 나와 있네. 곱하기. 곱하기. 자, 대입합니다. 완이 뭐더라? 완성 수량 몇 개? 120개, 그죠? 플러스 말을 합니다. 말 수량 몇 개. 그, 지금 말이 안 나왔지만 알 수 있다, 그죠? 기초에 60개에다가 투입량 100개 있잖아. 160개에다가 완성된 게 120개니까 기말은 몇 개? 40개.
그죠? 말은 40개 나왔네. 40개. 그런데 가공비는 완성도로 해야 되니까 가공비는 몇 프로 완성되었다? 2분의 1만 완성되었잖아. 그죠? 몇 개? 20개 해야 되겠네. 50% 완성됐단 말이잖아. 그죠? 50%. 그렇죠? 50%. 그리고 마이너스 초, 초를 뺀다. 초를 빼야 되는데 기초가 몇 개죠? 60개죠. 60개다. 그죠? 제로는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 100% 60개인데 가공비는 33.3%만 들어갔다. 3분의 1만 들어갔다 그랬네. 몇 개? 20개. 알았죠? 끝났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자, 이제 얼마 나오는 거 볼까요? 요거 하니까 10분의 4니까 4,000. 요거는 6분의 1이니까 2,500. 결과적으로 제로비는 4,000원, 가공비는 2,500이니까 더하면 얼마? 6,500원이죠. 기말에 전체 원가는 6,500원 나왔다. 그죠? 요게 6,500원 나왔네. 답은 아니다. 그죠? 그 답 3번 있잖아. 가마 틀린다 이 말이. 묻는 말이 재정거 뭐라고 물으면 돼. 그럼 재정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구하는 거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뭐. 이거요. 자, 이제 잡아 기초 찾아봐. 기초 얼마죠, 그게? 기초 얼마? 12,000원이지. 6,000원 두 개 더 아마. 이거 보세요. 제로비는 요거 이게 가공비잖아. 요게 제로비 가공비죠. 그죠? 이 제로비는 만 원. 요거 뒤에 있는 가공비가 얼마? 15,000원 말이잖아.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지. 그죠? 기말 정모 구하고 나면 재정모 구하는 거야. 뭐, 그죠? 더하고 빼면 되니까 얼마 나오죠? 3,500원 나오겠네. 정답 1번. 그 이런 문제가 이제 말하면은, 그죠? 어렵지도 않은데 이런 문제 내면은 거의 다 틀립니다. 10명이면 9명이 틀리고, 1명이도 맞추죠, 그죠? 근데 어렵진 않잖아. 알잖아, 그죠? 아는 거, 그죠? 이런 거. 이런 문제. 하나 더. 91번. 91번. 하나 더 보세요. 그거는 지금 문자 읽어보다 보니까, 아, 지금 문제가 완성후 환산량이네. 완성후 환산량이 뭐죠? 완성후 환산량이 뭐죠? 분모. 이게 완성후 환산량. 이거. 이게 완성후 환산량이잖아. 환산량. 완성후 환산량. 그죠? 맞죠? 그죠? 분모잖아, 분모. 어? 맞죠? 완성후 환산량, 분모 수량. 자, 묻는 말 잘 보세요. 묻는 말이 뭐죠? 평균법과 선입에 의한 그 완성후 환산량 차이 무엇입니다. 보세요. 요거는 평균법이고 요거는 선입이다. 그죠? 요거 차이가 어느 거죠? 요거 차이가 뭐죠? 요거 차이가 뭐죠? 요잖아. 요거. 요거 몇 개고 이 말이에요. 요거. 묻는 말이 알고만 굉장히 쉽죠. 그죠? 원리를 알고 물으면 초. 제로 몇 개죠? 제로가 몇 개입니까? 기초가 몇 개죠? 100개잖아. 문제 보니까 제로는 초에 다 들어갔죠? 100%.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한다. 그죠? 그러면은 제로는 몇 개? 100개. 가공비는 몇 개? 40개. 40% 해야 되니까. 어? 제로비는 100%니까 초. 100개잖아. 그죠? 기초가 100개. 가공비는 40%니까 몇 개? 40개. 답이 1번이다. 알고만 이 공짜 문제죠. 그죠? 원리만 알면은. 알았죠? 그리고 이제 92번은 요거 결합원가 나왔네요. 그죠? 결합원가 나왔다. 결합원가라는 거는 우리 밀가루 반죽. 이런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죠. 그죠? 만드는데 우리 회사는 세 개 만들고 있다. 그죠? 이 보통 두 개만 나옵니다. 두 개. 우리 시험에는 뭐 세 개 나오나 네 개 나오나 관계없잖아. 그죠? 두 개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지금 요래 만들고 있는데 A에 배분된 결합 요거 얼마고 묻네. 그죠? 이게 전체 얼마인데 378만 원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을 알라 하면은 이게 주어지는 게 여기 세 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쉽잖아, 그죠? 이게 주어지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밀가루 반죽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국수를 만들든가 빵을 만들든가 그게 추가 그죠? 추가 작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더라? 총 판매 가격 주어지죠. 그 다음에 판매 시에 또 비용이 주어지면 비용 나온다, 그죠?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항상 나오는 거. 추가공비, 판매가격, 비용. 그래서 순실은 가치법이라면 여기서 뺀 거, 빼면 되죠, 그죠? 그럼 주어진 거 이제 넣어볼게요. 그대로. 자, 이제 거기에 주어진 거 보세요. 추가공비는 단위당 3원 그랬습니다. 단위당 3원이니까 몇 단위? 300단위니까 얼마? 300원. 단위당 3원이니까 그죠? 한 개당 B는 한 개당 2원인데 몇 개? 300단위잖아. 얼마? 600원. C는 돈 안 들어간다 그죠? 이건 안 들어가네. 판매 가격 100개를 만들었는데 단위당 판매가가 13원이니까 100개를 13 단위 나오면 개 생각하세요. 100개 13 얼마? 1300원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B는 300개 10원이니까 3,000원. C는 200개 15원인데 이것도 3,000원이네. 그죠? 그 다음에 판매비 끝에 보니까 단위당 1원 그랬죠. A는 100개 만들었으니까 100원 들어간다 말이고 B도 1원 들어가네. 300개니까 300원 들어간다. C는 5원 들어가네. 200개니까 1000원 들어갔단 말이네. 그죠? 알겠죠? 예, 이 말이 끝났네. 무슨 법으로 해라? 순실현 가치법. 요걸 나눠주는데, 순실현 가치를 해라. 무슨 소리고? 요 금액에서 요거 순실현 빼라. 뺀 금액 가지고 배분해라. 뺀 거. 그죠? 뺀 거. 알았죠? 그럼 우리가 A는 요거 빼고 나면 얼마? 900원이네. B는 요소 다 빼고 나면 얼마? 2,100원이네. 그죠? C는 보니까 요 빼고 나면 얼마? 2,000원이네. 요거를 나눠줘라. 동그라미 좀 뺄까요? 동그라미 빼고 나면 9대 21대 20이다. A에 배분될 거니까 더하면 얼마죠? 50이죠. 50분의 9. 여기 A에 배분될 거. 요 중에 50분의 9다. 계산해가지고 곱하고 나누면 되지 뭐. 그죠?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아마 이거 나누고 곱해도 되고. 5, 7, 2, 35, 5, 25, 5, 30, 7, 9, 6, 8, 0, 4. 나오네. 6, 8, 0, 4요. 이건 뭐 계산이 있으니까 이건 하면 되고. 그죠? B에 배분될 거 물었다면 50분의 21, C에는 50분의 20 하면 되고. 요게 결합원가 배분. 알겠죠? 결합원가 배분이다. 요게 하면은 이제 원가 회계는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 그죠? 원가 회계는 요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은, 예, 딱 마무리 끝난다. 그죠? 자, 요거. 요거 하나 남았네. 요거. 요거는 저 뒤에 나옵니다. 99번에 뒷자 한번 보세요. 뭐 뒤에가 들어왔네. 그죠? 99번 한번 보세요. 99번. 고저점법. 고저. 제일 높았던 거 몇 월 달입니까? 8월 달이죠. 8월 달에 몇 개 만들 때 13,000개 만들 때 돈 얼마 더 갔다? 375. 저 제일 낮았던 거 몇 월달? 5월 달이네. 5,000개 만들 때 얼마? 175,000원 들어갔다. 그죠? 요거 가지고 구해봐라. 이 고저잖아. 그죠? 고저. 높았던 거와 낮았던 거 이거 평균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분모는 8,000. 분자는 얼마? 20만원. 요거 나눠주면 얼마? 25 나오네. 한 개 만들었는데 평균 25이다. 이 말 25인 거죠. 지금 문제 보세요. 다음 달에 예상되는 게 몇 개? 만 개.
그럼 만 개가 있으니 얼마? 25만 원이래. 이걸 뭐라 한다? 변동비. 비라 하고, 우리는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고정비를 대줘야 되죠. 그죠? 요래야 제조, 원가 나오죠. 원가. 그리고 고정비를 찾자. 고정비 찾는 방법. 자, 보세요. 한 개 25원이잖아. 5천 개면 얼마죠? 한 개 25원, 5천 개면은 12만 5천 원이죠. 그러면 5천 개 만들 때 요 돈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이거 들어갔잖아. 얼마 더 들어갔죠? 요거와 관계없이 얼마 더 들어갔죠? 5만 더 들어갔죠? 이걸 뭐라 한다? 고정비. 마찬가지, 그죠? 여기도 곱해요. 어디 하나, 어느 하나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 하나 똑같이 나와요. 결과는. 예, 얼마나 하면, 요래 요래 곱하면은 32만 5천 원 나오네요. 그죠? 요거 더 들어갔잖아. 차이 얼마? 5만 원. 요걸 뭐라 한다? 고정비. 그거 더 하니까 변동비 25만 원과 고정비 5만 원 더하면 얼마? 30만 원. 요게 답이다. 그죠? 요걸 뭐라 한다? 고저점법. 바로 요게 원가 해결.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봐요.